네, 이번에는 튜닝, 어쿠스틱 드럼에서도 튜닝이란 것을 하시죠. 이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럼을 연주를 하면서 이런 튜닝이나 머플링 같은 시스템을 보면서 와, 이제는 전자드럼이 어쿠스틱 드럼과 정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스 드럼, 스네어, 탐탐, 심벌 등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이에만 너무 커서도 안되고 스네어만 너무 커도 안되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되어 있지만 본인의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전원을 켜시면 프리미엄 우드라고 나오죠. 드럼 세트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의 종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 노브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릴 때마다 영어가 바뀌죠. 그게 악기 이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돌릴 때마다 악기의 소리가 바뀐다는 건데 제가 짧게 한 칸씩 돌리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우드부터 제가 한번 연주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롤랜드 TD27 모듈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한 조금 더 특별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셔서 본인 취향에 맞게 잘 세팅을 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